자, 여러분은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결말이 비극으로 끝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은 결과가 좋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대부분 우리는 행복하게 결과가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아니 전 세계의 결말을 우리 하나님은 행복한 결말로,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 기억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고 한 100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애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입은 자들에게는 제가 더 많이 외웠을 텐데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좋은 결말, 그리고 최선의 결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서로 좋은 일, 나쁜 일, 어떨 때는 인간의 욕심, 그런 일들까지도 전부 어떻게 인간의 실수한 것까지도 다 버무려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 행복한 결과, 최선의 결말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결말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결말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데 특히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결말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결말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예,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뭐냐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대제국이 등장하는데 이 제국 안에 하만이라는 이 신하가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모두 진멸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주석에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해요. 에스더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책에는 만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자체만 보면요, 하만이라는 못된 사람이 욕심과 교만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슬픈 결말, 비극적 결말을 맺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렇게 결말을 맺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다 작동시켜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행복한 결말, 좋은 결말, 최선의 결과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끌어가는 것 같은데, 사람이 다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막 혼란스럽고, 근데 결국 이 세상의 혼란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거든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서 인간이 어려워질 것 같고, 나라가 막 힘들어질 것 같고, 하만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막 진멸될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말을 하나님이 맺으실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죽하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간다. 모든 결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예는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바벨론이죠.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이 바벨론 대제국에 의하여 무너져요. 왜 무너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죠. 잘못이죠.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슬픈 결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망할 것 같아요. 바벨론 나라에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나라가 70년 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대통령이나 왕을 자기들이 막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배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결말을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역대하 26장 22, 23절 내용이에요. 자, 볼까요? 시작. 바사와 바사라고 나옵니까? 바사가 뭡니까? 페르시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페르시아의 누가?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키루스 2세입니다. 2세. 1세가 아니고.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국도 누가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게 돼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23절의 내용이에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자기한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역사 가운데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 저런 일. 근데 가만히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지금 나쁜 일도 있어요. 김정은 같은 사람도 있고 탐욕과 욕심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시대의 과정을 보면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전 세계가 슬픈 결말로 갈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국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모든 인간의 욕심도 실수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든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사용하셔서 다 그 일을 작동시켜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마무리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예가 역사에 등장해요. 역사에. 16세기 영국과 스페인 가운데 등장해요. 당시 16세기의 스페인은요 무적함대였습니다.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이길 수 있는 해상 군대가 없었어요. 해군이 없었어요. 당시 스페인의 왕은 펠리페 2세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무적함대. 누구도 해상에서 스페인을 이길 수가 없는 그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 스페인은 카톨릭을 믿고 있었죠. 카톨릭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국이 꼴불견이에요. 자기들은 개신교를 믿고 프로테스탄트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보하면서 카톨릭은 너무 우습게 보고 이러니까 이 펠리페 2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먹어야겠다. 영국을 삼켜버려야겠다고 하면서 영국을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으로 바꿔버려야겠다면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띄워요. 자, 그러면 영국은 풍전등화예요. 왜? 해군력이 안 돼요. 스페인하고는요. 그리고 싸움도 안 돼요. 뭐 19세기에 빅토리아 여왕 시대도 아니고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도 아니니 영국은 굉장히 약한 나라였다는 거죠. 스페인이 무장함대를 이끌고 1588년 5월 30일 날 출항을 하죠. 어마어마한 함대가 스페인 그에서 출발한 거지.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폭풍과 불어 댕긴 것입니다. 폭풍과 불어 댕기니까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뿔뿔이 갈라지는 것이죠. 제독은 함대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파르마궁이죠.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진합시다 하면서 점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당시에는요 동력이 없기 때문에 뭘 이용해야 배가 움직입니까? 노를 젓거나 아니면 뭐가 불어야 됩니까?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아니 방금까지 폭풍을 불었던 이 바다가 영국 쪽으로 가는 바람이 안 불지는 않은데 미풍이에요. 그럼 속력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자꾸 이상한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다가 속도가 낼 수 없는데 그때 영국군이 게릴라전을 해야겠다 하면서 딱 이제 영국군이
스페인 군대를 잡으려고 가려고 그런다면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게릴라전이니까 정비하기 전에. 그럼 바람은 이제 어떻게 불어야 됩니까? 영국군이 이렇게 간다면 바람은 이렇게 불어야 돼요? 이렇게 불어야 돼요? 아, 이렇게 불어야 돼요? 저렇게 불어야 돼요? 그렇죠. 저렇게 불어야 돼요. 바람이 저렇게 불기 시작하고 스페인 함대는 뭐예요? 예? 앞으로 도술하니까 앞으로 오지를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력이 내서 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전쟁은 누가 이겼을까요? 말도 안 되게 영국이 이겨버립니다. 당시 스페인 무적 함대의 제독이 누구였냐면 파르마공입니다. 파르마공이 펠리페 2세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서신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폐하, 폐하께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날씨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떻게 이 똑같은 날씨가, 우연 같은 날씨가 이렇게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왔다는 것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답답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밀리는 것 같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막 통과될 것 같고,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발사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뭐예요? 욕심, 인간의 욕심, 김정은 씨의 욕심, 푸틴의 욕심, 그런 욕심으로 온 세상이 온 나라가 전 세계가 마치 답답하게 되어서 인간의 욕심으로 무너질 것 같고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나라는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제국은 무너지는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한 결말을 이뤄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주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에 말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하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세상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통치는 대제에 이를 것이다. 존 히트머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궁극적 선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함께 조화시켜 주신다. 모든 일을 선한 결과로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다.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모든 일을 바꾸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전 인류를 향해서도 각자의 인간의 욕심으로 나라가 힘들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나쁜 결과가 되지 않고 선한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할 때 그 첫 번째는 이 온 세상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두 번째는요, 특히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 그래서 시편 139편 10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오잖아요. 이 나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녀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건강 걱정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물질 걱정이 있습니까? 인생 걱정이 있습니까? 사랑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걱정이 됩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자녀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이 작동하여 결국은 그 아이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좋은 결말이 되게 하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성경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대실패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철저한 처참한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쳐서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고통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분은 삶의 여건 낸 모든 일들로, 학업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하여 모두 우리는 그 고통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겁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또 일어날 겁니다. 왜요?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선한 결과, 최선의 결과를 이뤄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 그림 퍼즐을 보십시오. 맞추잖아요.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이거 왜 만들었나, 이 색깔 왜 만들었나, 저 색깔 왜 만들었나, 빨간색은 왜 만들었나, 검은색은 왜 만들었나, 조각 하나하나를 보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색깔의 삶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나, 난 우리 아이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 우리 남편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나, 내 일은 왜 이렇게 꼬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그때그때는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 퍼즐을 만든 사람은 다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저 퍼즐을 만든 사람의 손은 정확하게 그 조각을 조합해냅니다. 그리고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수많은 조각조각들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사건이죠. 어떤 사람은 역경,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 어떤 사람은 힘든 일, 어떤 사람은 자녀의 일, 어떤 사람은 가정의 일,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일, 어떤 사람은 직장의 일, 어떤 사람은 신앙의 일,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일. 수많은 조각조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을 때, 내 삶 속에 일어났을 때 다 설명이 안 돼요. 이유를 몰라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하물며 요백이 일어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작동시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최선의 결말을 이룰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결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범사에. 범사가 뭘까요? 모든 사자가 일사자예요. 죽을 사자 아니에요, 여러분. 웃기려고 한 건데. 여러분, 웃음 포인트를 좀 잘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범사라는 말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말해요. 그 사건에 그를 인정하라. 자녀의 일 힘들지요? 물질의 일 힘들지요? 직장의 일 힘들지요? 그리고 가정의 일 있지요? 역경이 있지요? 질병이 있지요? 그 범사예요. 그 범사의 일들 속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일을 가지고 최선의 결말을 이루실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 최선의 결말을 이끌어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질문합니다.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저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일이 저겁니다. 왜 돈 내고 저걸 합니까? 한 3만 원 줘야 될걸요? 나는 세상에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돈 내고, 또 여러분들 중에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걸 돈 내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 하겠습니까? 이제 60 넘어서요? 50 넘어서, 40 넘어서, 40까지는 괜찮아요? 나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부부랑, 알았어. 우리 교회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이야, 저거 돈 내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떨어지잖아요. 스스로 떨어지잖아요. 도대체 왜 저래요, 여러분? 왜 저래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저럴까? 여러 의기도 있지만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떨어져도 죽는다 그러면 저거 하겠어요? 아, 묻잖아요. 아니 떨어지는데 죽는다. 애가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럼 애기랑 같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생각을 배웠습니다. 왜 번지점프를 하려고 할까? 물론 이제 모험심도 있고 스릴도 있겠죠. 근데 가장 근본적 이유는 내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그렇죠?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 안전장치가 뭐예요? 줄 아닙니까? 줄. 강력한 줄을 메어놨기 때문에 믿고 뛰어내려도 웃어요. 설마 웃을까? 근데 즐긴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제가 했을까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꼭 이와 같아요. 어떤 분은 안전장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우린 이렇잖아요. 어떤 분은 안전장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자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저 번지점프 뛰어내리면 결말은 해피엔딩입니까? 즉사입니까? 해피엔딩이에요. 왜? 안전장치 때문에.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번지점프가 아니고 전업해서 그냥 떨어지면 즉사입니까? 비극입니까? 비극입니다. 그럼 왜 우리 인생이, 제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최선의 결과가 나올까? 왜 우리 인생이 최선의 결말이 나올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안전장치에 매여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가 두렵지 않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이나 약속이 안전장치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뭐 할 때, 묶여있을 때, 이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 인생이 무섭지가 않아요. 자식이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에 어려움이 있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아이가 죽을 것 같고 이대로 가면 우리 가정이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망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전장치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최선을 이룰 것을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타네베 주니치의 일본 학자의 책에 이 항상성이라는 그 부분을 봤어요. 항상성. 그게 뭐냐 했더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항상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밑에 거 보면 이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변 환경에 막 변화가 일어나요. 힘든 일이 막 번지점프 할 수 있는 그런 벼랑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몸과 마음의 힘이래요. 그러니까 주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변화가 없어요. 항상 자신을 그 마음을 유지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 생활에도 항상성이 있어요.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어요. 자식이 막 힘들어요. 그리고 가정이 힘들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처해졌어요. 근데 어머,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얼굴에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생기는 그 항상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약속!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장치. 로마서 8장 28절, 특히 시편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안전장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목소리를 소름으로 하다가 지금 음을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너지는 것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관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은 안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특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 말씀을 믿으셔야 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실 때 여러분은 믿음의 항상성이 나타나요. 힘든 일이 있고 떨어지는 일이 있고 막 아이가 걱정이 되고 물질이 걱정이 되는 일이 있어도 뭡니까? 하나님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최선의 결말을 만들어내십니다. 라는 확신이 든다는 거죠.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분은 6살 때 의사가 눈을 잘못 만지는 바람에 6주 만에 맹인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6주 태어난 아이를 눈을 어떻게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 눈이 뭐가 됐냐면 앞이 안 보이게 된 거죠.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죄책감이 느꼈겠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 잘못 데려갔고 그 의사 선생님도 얼마나 죄책감이 느꼈겠습니까? 이 사건이, 이 일이 마치 퍼즐의 조각처럼 왜 이 일이 우리 아이에게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자꾸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꼭 다 엄마 잘못 같고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마음을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말해줘요. 아이야, 때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시력이나 청력을 대신해서 다른 감각을 주실 때도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다른 감각을 통해 풍성하게 네가 개발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멋진 아이가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실제로 이 아이는 하나님은 늘 공평하셔요. 공평하시니까 다른 능력을 주셨는데 이 암기력이 좀 뛰어났어요. 그래서 뭘 그렇게 잘 암기했냐면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암송을 하는 거예요. 외우고 암송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 말씀 덕분에 이 아이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니까 시를 잘 써요. 시를 쓰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눈을 잃게 한 그 가련한 의사는 옆집에서 사라졌습니다. 도망간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그는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친구가 좀 커서 하는 말이죠. 내가 다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면 나는 스스럼 없이 그가 내게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었다고 말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의사는 내가 시력을 잃어버린 그 사건 이후에 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왜 그 의사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사람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버무리고 해가지고 선한 결말을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흑암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온갖 눈으로 즐길 흥미거리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천 곡의 찬송가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굴까요? 바로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그녀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죠. 그녀의 인생은 번지점프 같죠. 얼마든지, 아니 번지점프가 될 수도 있었고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녀의 인생이 번지점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안전장치를 잡았다는 거죠. 그 안전장치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그 안전장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으니까 믿음의 항상성이 생긴 거예요. 주변이 환경이 그래도 내 몸이 아파도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할렐루야!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만드실 거라는 믿음. 그녀가 정말 많은 찬송을 만들었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도 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예?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일들 속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만사 형통하리라. 이건 뭐예요? 선한 결말을 맺어주신다는 거죠. 2절을 또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합니다. 영혼이 매우 힘겹습니다. 그러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다. 이 말은 뭘까요?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손을 붙들고 일으키겠다는 얘기예요. 3절은 어떻게 됩니까? 3절은 더 은혜로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클지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감화 받은 이 영혼, 이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영혼이 내가 하늘나라 갈 때, 천국 들어설 때, 그때 내가 부를 영영할 찬송이 있는데 천국 들어갈 때까지 예수 인도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마지막 천한 결말, 최선의 결말, 천국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 찬송가예요. 다 같이 불러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부릅니다. 제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영영 부를 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절망합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남북은 대치되어 있고 각종 불안한 상황은 그리고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청년 세대들 보십시오. 모두들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짐의 무게가 이제 더 무거워지죠. 왜요? 이제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직장도 책임져야 되고 그것뿐입니까? 중년 세대는 위아래에 샌드위치로 끼어있는 그러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체력은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런 흔들리고 인생의 결말을 생각할 때마다 불안불안합니다. 번지점프가 아니라 그냥 뛰어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번지점프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너질 것에 붙들리지 마시고 관계, 물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쓰러지고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망가지는 안에 있어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의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자녀를 향하여 사업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결론은 주님이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다 사용하셔서 범사를 다 사용하셔서 최선을 만드실 겁니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믿고 살게 하시고 믿음의 항상성을 갖게 하시고 안전장치를 붙들고 가시고 예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짧게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약속이 안전장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선 안에서 우리의 결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나의 결말은 나의 상황의 결말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모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끝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결말을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전장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항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